광주 시민들 여러분, 작년 이맘때 거의 14차 촛불집회가 끝나고, 제 기억으로는 12월 15일이 마지막 15차 촛불집회였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걸 한번더 해야 되나? 아니면 15차에서 종지부를 찍고 국회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나? 야, 이거는 참,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12월 14일이었나요? 예. 근데 결국 우리가 15차로 촛불집회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그때 국회는 별로 공수처 설치나 이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9월달 200만 촛불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년 총선 이후로 공수처 출범을 하려는 생각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민주당의 생각을 바꿔놨죠. 여러분들 그 촛불이 아니었으면 공수처 출범이 왜안 됐었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123석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민주당은 123석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단독으로 과반이 안 됐었어요. 근데 촛불의 그 엄청난 위력이 국민의당을 움직였었어요. 국민의당을 움직였어요. 왜 그러면 그나마 저 왜구들보다는 국민의당 호남권 정치인들은 눈치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촛불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민주당, 국민의당, 플러스 정의당 이렇게 해갖고 150석을 만들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던 거예요. 그때 촛불이 아니었으면 국민의당은 반대를 했을 거예요, 계속. 근데 엄청난 촛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공수처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후리지아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다 우리 모니터링 다들 하고 있으니까 그 쓸데없는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수처를 연내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통과가 됐고요. 그렇죠? 4 플러스 1이라는 그때 거의 통과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미완의 법이었어요. 미완의 법. 그 미완의 법이다 보니까 공수처 개정안을 지금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그 국민의당이 권은희가 아마 주장했던 걸 거예요. 그리고 권은희안과 그좀 병합을 해갖고 통과시켰던 게 현재의 그 공수처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정안을 오늘 여러분들이 통과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국회는 의석이 깡패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죠. 그렇죠? 얼마나 그 국회는 의석이 깡패인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 민주당이 몰아붙이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왜구의 힘도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왜구들의 나약함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정확히 보시면요. 의석, 잠깐만, 의석 분포도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지금 범민주진영이 거의 190석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저 왜구들을 뽑은 거의 범민주지정이 190석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174석이죠, 현재. 그렇죠? 민주당이 174석, 열린민주당이 3석, 그럼 177석의 무소속, 김원걸, 양정숙, 이상직까지 하면 그 180석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그다가 정의당, 거기에다가 박병석 의장, 지금 구속돼 있는 장정순 의원 하면 딱 190석이에요. 190석. 근데 여기서 오늘 전원이, 민주당은 오늘 여러분들 이탈이 없었다. 민주당은 이탈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시면 돼요. 표가.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공수처 통과될 때 저는 정말, 와, 이게 되는구나. 작년만 해도 이게 참 될까? 이게 될까? 조응천이 우리 당이었나요? 조응천은 원래 안 이탈을 할줄 알았잖아.
조응천은 기권이 아니라 조응천은 불참. 불참을 해서 기권이 됐죠. 조응천이 민주당이었어요? 나는 조응천이 민주당인지 몰랐어요. 조응천, 장애영은 뭐 정의당이니까. 하여튼 민주당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통과를 시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응천과 장애영은 왜 비판을 받아야 되냐면요.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서 뭐하러 민주당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당론이 공수처 찬성인데, 당론을 따르지 않을 거면 무소속으로 나가 있어야죠. 뭐하러 표를 얻을 때는 민주당 잠바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표 받고 당선된 다음에 당론을 따르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무슨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장혜영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장혜영 의원도 오늘 심상정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찬성을 했죠.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론을 따르지 않았어요. 별로 그냥 5% 있는 것마저도 이제는 날려먹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참,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사예요, 제가 보면. 그냥 검사지, 뭐, 그 이하도 그 무엇도 아니다. 그쵸?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어쨌든, 통과되는 순간 참 만감이 교차됐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간절히 원했던 게 통과가 되면 참 기분이 좋은 건데 보람이 있더라고요. 보람이 있는데, 야, 오늘 여러분들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정청래는 역시 정청래구나. 그쵸? 야, 당대표 정청래 딱 로텐더홀을 올라가는데 욕을 하니까 바로 돌아가갖고, 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청래.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정청래. 와, 역시 당대포더라. 응? 누가 욕했냐고. 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정청래 의원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해요. 어떤 걸 잘하냐면, 기선제압 같은 걸 잘해요.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은 표결 전에 민주당이 당연히 통과될 줄 알고 조금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느슨해질 수 있고 약간 긴장이 풀릴 수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서 3선에 국회의원이 가갖고 소리 지르면서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는 뭐냐면요. 초선 의원들 힘 실어주는 거예요.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중진 의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과거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하면 뭐야? 늦게 들어와갖고 맨 뒤에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있고, 맨 뒤에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있고, 그쵸? 근데 중진 의원이라 그러면 올라가서, 그쵸? 진짜 싸울 때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의 80몇 명이라 되거든요? 80몇 명이나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있을 때, 당에, 우리 문프사랑님, 감사드립니다. 당에 중진 의원이 가갖고 한마디 쏘아 붙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실상 목소리, 여러분들 오늘 아주 기이한 현상인 거예요. 시작부터 국민의힘이 막 소리치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이 가갖고 누가 이렇게 쎄! 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애들이 아, 정 의원 하지 마. 왜냐면 권난동이 말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못 봤어요? 권난동이란다. 권선동, 쏘리. 권선동 의원이, 아이, 정 의원 그만해. 막, 어? 정 의원 그만해. 이렇게 막 말리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그게 딴게 아니에요. 초선 의원들 나중에 중진이 됐을 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화면에 안 나왔는데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정청래 의원이 적진을 향해서 돌격을 하니까 화면엔 잡히지 않았지만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뒤에서 이모경 의원이 야! 하면서 이모경 의원이, 정청래 의원이 적진을 향해서 돌진을 하니까 이모경 의원이 뒤에서 따라 나와갖고 배현진이 까부니까 이모경 의원이 운동하신 분이잖아. 어? 운동하신 분이잖아, 이모경 의원. 어?
이모경은 몸이 그 단체 그 조직의 몸이 그 배어 있는 단체 생활에 배어 있는 사람이잖아. 이모경은 정천대원한테 막 대드니까 이모경은 땅 나가고 있고, 야 오늘 멋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조만간 좀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이 기선제압한 거예요. 중요한 선거, 저 투표를 앞두고, 그쵸?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초선 의원들 긴장하고 쟤네들이 막 소리 지르고 고성 지르고 그러면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먼저 기선제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된다. 제가 이따가 방송을 하다 좀 찾게 되면 예, 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썸네일 나와요? 썸네일 너무 멋있죠? 지금 썸네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오늘 방송 썸네일이 이겁니다. 좀 우리 오늘 방송 썸네일이 이거예요. 예,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조국의 사명, 추미애 어깨에 달렸다. 예, 이게 오늘 제 우리 방송 썸네일인데, 참, 저 사진을 달력에 넣겠습니다. 저 사진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몰라도 저 사진 우리 2021년 달력에 저 사진을 저희가 좀 배치를 해갖고, 저 사진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즉각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 기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 개정으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수처 설치 염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감회가 남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 공수처 출범이 어떻게 되나 제가 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우리가 그 저번에 그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후보들 있었잖아요.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그 국회 민주당 2명, 뭐, 그 다음에 국민의힘 2명, 법무부 장관 1명, 그 다음에 법제처장 1명, 그래갖고 총 7명이었잖아요. 그쵸? 총 7명이었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 후보들 중에서 이제 5표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 반대를 해도, 나머지가 가능해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저기 이름이 오르시는 분들을 보면요, 초대 처장의 김진욱, 전현정, 두 분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를 이끌 첫 수장 후보는 대한변협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세 명이 했고요. 근데 이분 중에서 그 기존에 투표할 때 가장 많은 5표를 얻었었대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사법연수원 21기 이분이 현재 그 1차 투표 때 5표를 얻어갖고 이분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현정 법무법인 KCL 변호사 이분도 사법연수원은 22기인데 이분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전현정 변호사의 경우 남편이 김재현 대법관이에요. 남편이 김재현 대법관이다 보니까 공수처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경우 이 사건이 그 기피 신청을 할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다. 여성 전현정 그 후보자는 여성이지만 남편이 대법관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수처에서 한 수사가 대법원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남편이 대법관이니까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배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면요. 내표를 받은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분은 사법연수원 16기. 뭐, 이런 분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또 의외의 다크호스가 이광범 변호사를 새롭게 추천을,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추천을 할 수도 있다. 이광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LKB, 지금 현재 조국 장관님,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사건을 맡고 있는 LKB의 대표 변호사였던 이광범 변호사. 이런 분들이, 후보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뭐, 일단은 바람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수처는 내년 초에 출범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다. 오늘 극우농객 진중권 씨가 또 갑자기 공수처가 통과되니까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광범 변호사는 제가 의뢰한 사건도 수임을 해주고 있는 변호사에서 처음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진중권이 뭐라 그랬냐? 이 극우농객 진중권 씨가 결국 문제는 공수처가 통과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참얘 얘기를 왜 하지? 결국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래요. 이 극우농객 진중권 씨는 뭐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개길 수가 있었을까? 응? 아니, 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개길 수가 있었겠냐고. 응? 말도 안 되죠. 그냥 패북질로 먹고 사는 극우농객 진중권 씨. 내가 이 사람 얘기를 한게 내가 오늘 방송의 최고의 흠이네, 흠. 응? 오늘, 그쵸? 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다. 얘기 좀 해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공수처법 통과되고, 내일 이제 국정원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법들이 많이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법들이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때 검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언제냐? 바로 2018년 1월 14일. 이 조국 장관님이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 기사를 좀 찾았는데, 조국 장관님이 이때 다 해놓은 게 지금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2018년에 기획해놨던 게 지금 통과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님이 2018년 때 그렸던, 구상했던 권력기관의 개혁안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잘안 보이네.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현재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정보원이 여기 있죠? 여기 보이세요? 국가정보원 개혁은 보시면요. 현행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 직속이지만 대북과 해외 문제만, 그렇죠? 대북 정보와 해외 문제만 여기 다룬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밑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잘안 보여요. 이게 화질이 좀안 좋아갖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화질이 안 좋지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더 낫네.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여기 놓고, 법무부 밑에 분명히 검찰청이 있고요. 그렇죠? 행안부 밑에 경찰청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경찰 개혁에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그리고 안보 수사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 수사처나 이런 데서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조국 장관이 이미 2018년에 조국 장관님이 했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조국 장관이 한 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요게 좀참 멀리 좀 내다 보셨더라고요. 현재 국정원법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현재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 수집에 그외 대공 수사권, 국정원이 갖고 있던 거 대공 수사권 모든 정보 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 조정 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가끔 영화 보면요, 갑자기 막 검찰, 경찰 수사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살인 사건이 났어. 근데 이름 모를 남자들이 나타나갖고 국정원입니다라고 하면서 전부 철수하십시오. 그거 봤어요? 그런 모습 봤죠? 분명히 경찰이 막 수사하고 있고 검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검은 벤 차량에서 내려갖고 국정원입니다라고 하면서 전부 비키세요 해갖고 그 사건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는, 그게 영화에서나 보는 게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검찰 수사, 그러니까 기획 조정권까지, 그러니까 모든 정보 기관들의 상위 기관으로 있던 거예요. 모든 정보 기관들의 상위 기관들도 있어갖고 국정원이 나선다 그러면 다 비켜줘야 되는, 그렇죠? 그런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검찰 수사로 밝혀진 바대로 과거에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그러니까 과거 국정원의 가장 그 폐악질이 뭐였냐면 국내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을 했죠. 민간인 사찰, 그 민간인 사찰이나 아니면 국정원 여태까지 진짜 나쁜 짓 뭐였어요? 선거에 개입했죠. 국정원 선거에 개입했잖아. 2012년에 대선에도 개입했었잖아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댓글 달다가 걸렸잖아요. 응?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하죠. 이명박 때 국정원은 댓글 다는 직업도 했죠. 선거에 개입했죠. 정치인 사찰했죠. 종교인 사찰했죠. 연예인 사찰했죠. 지식인들 대학 교수 사찰했죠.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죠. 거기에다 또 어떤 짓을 했어요? 엄청난 특수활동비를 쓸수 있는데 그 특수활동비를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죠? 상납을 했죠, 청와대에. 그렇죠? 청와대에 상납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이런 국정원의 어마어마한 불법 행위들을 권한과 불법적인 요소들을 묵인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직권 권력을 가진 자가 국정원을 이용해서 사실 검찰을 길들였었죠.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해줬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 1등이 국정원이고 2등이 기무사고 3등이 검찰이다. 그렇죠? 1등 국정원, 2등 기무사, 3등이 검찰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과 기무사를 거의 해체를 시켜버리니까 넘버 3가 자기네 세상이 왔는 줄 알고 천방지축 까불다가 지금 개혁을 맞이하는 것이다. 과거에 여러분들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마티즈 검사, 번개탄 검사, 그렇죠? 마티즈 검사, 번개탄 검사들 어땠어요? 소리 소문 없이 어느 순간 검사가 번개탄 피우고 죽어 있고, 그러니까 국정원, 기무사 자체의 국내 파트의 기능을 모두 없애버렸다니. 저런 검찰이 숨겨놨던 본인들의 권력을, 그러니까 견제받는 게 유일하게 검찰이 무서워했던 게 국정원이었거든요. 검찰이 유일하게 무서워했던 게 국정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이게 사실 2018년 조국 장관이 다 기획해 놨던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웃긴 게 있습니다. 나 민주당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게 공수처법, 여러분들 외국 긴토론 보셨죠? 공수처법 하니까 외국 긴토론 해봤자 12시간 딱 되니까 외국들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늘 표결을 했죠. 제가 이것도 다 순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 공수처법은 10일 날 오후 2시에 통과될 겁니다. 9일이 정기국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12시까지 필리버스 외국 긴토론을 하고 2시면 바로 투표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안건, 바로 국정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말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민주당이 임시회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임시회예요. 이해하세요?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임시회입니다. 임시회. 그럼 20일간이 임시회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저지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대, 또. 또 한대, 또. 국정원법을 또, 요번에는 이제 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또뭐 180석을 이용해갖고 강제 종료시킬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그랬더니 민주당이, 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막 계속 끌면 민주당이 아 그만 좀해 그러면서 강제로 180석이 힘을 잃었고 강제 종료시킬 줄 알았더니 민주당이 오늘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하신다 그러면 강제 종료 않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 갑자기 민주당이 지네가 자충수를 든 거야. 우리가 내일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막아주기를 원했는데 민주당이 끝날 때까지 하라 그랬으면 12월 30일까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다시 사람 졸라 짜갖고 너 2시간 너 근데 의원은 100명밖에 없어. 민주당은 사실 이번에 국정원법이 제일 급했던 거거든. 아니,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니까 민주당이 느슨한 거예요. 공수처법안이 통과되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느슨한 거예요. 그런데 걷다가 대고 무조건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했더니 민주당이 해 그럼 민주당 밖에 나가서 민생 돌보면서 막 다닐 때 국민의힘은 국정원법은 안 됩니다. 이거만 계속 떠들고 있으면 어떡해? 아무도 없는데 외국 혼자 떠드는 게 되는 거예요. 응? 민주당은 연말연시에 지금 코로나 방역 막 이렇게 중대한 일들 이렇게 막 우리 민생 경제 살피러 다닐 수 있는 시간을 벌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네가 스스로 또 관두기도 그렇잖아. 그렇죠? 지금 쌤통인 거예요, 쌤통인. 응? 민주당 더 얄미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너무 얄밉지 않아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여태까지 맨날 뭐 독재, 뭐 야당의 의견을 존중 안 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잘 봐요. 이렇게 하루 이틀이야 하겠죠. 하루 이틀 정도 하면 민주당이 야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 안 해. 그러면 계속 막 시간 끌고 막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이 강제 종료해주면 필리버스터도 민주당 의석수로 몰아붙였다. 이렇게 막 언론 힘 받고 하려 그랬더니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어때요? 당내에서도 그만합시다라는 피로감 상승,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자체 종결을 해야 된다. 쥐네가 이거 자체 종결해야 되냐, 아니면 계속해야 되냐. 자기네들도, 우리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내일부터 국민의 잣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계속해. 계속해. 쪽팔리게 지네가 시작해놓고, 스스로가 중단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국민의힘 잘한다, 잘한다. 어차피 법은 통과돼! 민주당이 의석이 깡패라서 엄청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니들, 반대 토론, 니들 얼마든지 해라. 그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국민의힘, 절대 필리버스터 포기하지 말도록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거밖에 안 되냐. 국민의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밤을 밤새는 거 계속. 화장실도 못 가. 근데 의원들 돌아가면서 해봤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근데 아이러니하죠.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민주당의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거는 알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국정원법 개정안을 잘 보시면요. 이거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안 되는 법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대 토론이잖아요. 필리버스터는.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국가정보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정보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안 개정안인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국정원법 개정안은 뭐냐?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악용을 도왔던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보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거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대북 전단지가 날라가고 북한을 자극해갖고 그 휴전선 부근에서 사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대북 전단지 하지 말자. 서로 자극하는 행위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법이랑 이게 남북관계발전법이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그 지금 국가정보원법은 국내 정보 하지 말자. 여기서 저는 좀 오싹했어요. 사실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말자. 이거는 국민의힘도 사실 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은 지네가 정권을 잡으면 지네가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국정원을 이용한다는 게될수 있겠죠. 이것들은, 그쵸? 얘네들은 국정원을 이용해서 국내 파트를 살리겠다는 거죠. 참 무서운 놈들이에요. 얘네는 아직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해 사찰과 공작으로 정권을 유지하던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역시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들 나온 거예요. 뭐, 얘네들은 국정원이 있어야만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네가 언젠가는 정권을 잡겠다라는 그 희망 하나로, 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지네들은 불법이 너무 당연하지만, 니들은 불법하면 죽어야. 저는 이 국민의힘의 이런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니네는 불법 안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나 우리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절대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지네가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나중에 어떤 정권을 잡아서, 이게 만약에 국내 파트가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정부에서는 국내 파트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 9월 16일, 골목에서 시작했던, 처음 1차 촛불 집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명도 안 됐죠, 사실. 뭐, 한 100여 명 나오셔갖고, 서울중앙지검 앞에, 골목에서 시작된 촛불이, 연인원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촛불로 번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쵸? 전 세계에서, 제가 가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대규모 촛불 집회나 민중 항쟁이잖아요? 현 정부를 지지하는 민중 항쟁이 다른 나라에 있을까? 그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수백만 국민이 나오는 집회가 있을까? 저는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부분 민중항쟁에 수백만이 나오는 것은 부패한 정권이나 아니면 살인적인 세금, 한마디로 더 이상 배고파서 못 살겠다. 권력자들의 부패를 대항하기 위해서 민중의 항쟁이 일어나는데,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두리뭉실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대체 검찰개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이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지금 조국 장관의 저렇게 고통은 결국 그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결사적인 항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조국은 조국을 지켜야만 문재인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간절함에 어떤 뭐 조세 저항도 아닌 어떤 반정부 집회도 아닌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수 있었다? 저는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아마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위대한 일을 했고, 여러분들의 그 고생이 그래도 이렇게 보람으로 나타나는 게, 참 우리가 여러분들 점점점 뭘 하면 그래도 성취욕이 생기죠. 옛날에 아무리 국민들은 발버둥 치고, 독재 정권에 저항을 해도, 죽음을 당하고 폭력 경찰과 어떤 그 국가 폭력에 의해서 힘없는 민중은 죽어나가고 또다시 87 민주화 항쟁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절반의 성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게 엄청난 민중의 피를 흘렸지만 실질적으로 또다시 노태우가 정권을 잡고 이런 허탈한 사실상 힘 빠지는 어떤 민중 항쟁이 아닌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중항쟁은 저는 촛불 집회도 수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죠.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 뭐 인종차별 문제나 아니면 세금 문제나 아니면 경기가 너무 나빠갖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중이 고통을 느낄 때 항쟁이,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한 다이나믹한 나라예요. 검찰개혁이 당장 공수처가 내년에 출범된다 그래갖고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물론, 사회 전반적인 공수처의 출범이 일어나면 보다 나은 깨끗한 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공수처 출범은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조금 더 부패가 줄어들고 점점점 투명한 사회가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검찰 개혁이라는 솔직히 공수처가 뭔지도 모르고 나와갖고 그냥 조국 불쌍하고 문재인 솔직하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뭐들 제가 우리 촛불 시민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 30%는 그냥 남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하니까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는 조국 때문에 마음 아프고, 정경심 때문에 마음 아프고, 문재인 정권 다칠까봐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야. 그냥 공수처국, 뭐, 검찰개혁이고, 나발이고, 여기서 지금 씨발 밀리면 이거 조국도 다치고 문재인도 다칠까봐 대부분 나오다 보니까 거기 구호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가 된 거지. 내가 거기 위에 여러분들과 위에서 딱 마주 보면 제가 잘 알거든요. 아, 이분들이 진짜 공수처가 뭔지 알고 나오셨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굉장히 필요해서 나오셨구나. 지금 초대 공수처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수사하고 굉장히 이분들은 많이 알고 나온 게 아니야. 그냥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그냥 검찰 개혁을 해야만 조국이 수호되고 조국을 수호해야만 문재인을 지킬 수 있다. 이 단순한 논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냥 이거야! 사람들이 검찰개혁! 아, 검찰개혁해야지 조국을 수호할 수 있고, 조국을 수호해야지 문재인 정권을 지킬 수 있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우리 똑같은 마음이, 그 절실함이, 그쵸? 그 절실함이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검찰청법 몇조몇 항! 검경수사권 몇조몇 항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검사의 기능을 축소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맨날 외치고 몇조몇항 바꿔라. 안 나와. 몰라. 머리 아파서. 응?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내가 머릿수 하나 채우면 조국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머릿수 하나 채우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줄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우리 어머니들 아침에 미용실 가갖고 고데기로 파마 뭐죠? 그 드라이하고 그러고 나오신 거거든. 나다 알거든, 위에서 보면. 그죠? 그냥 몇조몇 탕도 모르고 무슨 공수처 안에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들어가도 만든 하여튼 검찰 개혁 그냥 공수처 설치되면 아직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냥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냥 검찰 개혁의 시작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그런 단순하게 어떤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잘 모르는 와중에도 정말 조국을 왜 지켜야 되나 윤석열이 보여준 거예요. 아니 그놈의 표창장이 뭐라고 저 가족을 저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가족으로 만들고 저는 우리 시민의 바로 정의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의 정의감이 없었다면 남이 당하는 고통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많은 민주시민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이에요. 그렇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동체가 파괴된 사회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지만 타인의 고통에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시민의식이 공동체 사회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내가 당하지 않지만 분하잖아. 내가 당하지 않지만 정말 검찰 내가 당하는 만큼 분했잖아. 그게 왜 그래? 어? 타인의 고통이 나한테도 와닿으니까. 일본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외면하겠죠. 중국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도 외면하겠죠. 대한민국은 다이나믹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의가 숨쉬는 사회예요.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나만 먹잘 살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공동체 사회가 파괴된 게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시민 의식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민의 의식의 성장이 나와 동떨어진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가장 1등 공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위대한 시민들이에요. 스스로들에게 박수 한번 치세요. 스스로들에게. 덕분에 결과가 좋아서 기분도 좋고 그런 멋진 자리에 판을 깔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지금은 갈라져 있어도 그 당시에 촛불을 같이 들어줬던 우리 정의로운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힘이 오늘 공수처 출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공수처라는 어떻게 보면 무형해 보이지 않는 이런 개혁을 이뤘던 시민들이면 보이는 부패나 보이는 적폐들은요, 앞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공수처 설치, 적폐 청산, 검찰 개혁을 외쳤던 국민들이면 앞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적폐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시민 의식이 저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1세기에 맞는 시민 운동의 개척을 바로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어디 단체가 나서지 않을까, 민주노총이 나서지 않을까, 어느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촛불 듭시다! 아씨, 모입시다! 그러면, 그럼 뭐일까요? 그게 집회야! 과거 같으면 어떤 단체가 좀 나서주시면 어때요? 요즘은 좀 제발 시국선언은 왜 요즘은 안 하시나요? 그냥 시민들이 모여갖고, 민주시민연대 만들어갖고 얘기하면 그게 시국선언이야. 해외 개국본, 해외 우리 민주시민들이 모여갖고 서명하고 발표하면 해외 동포 시국선언이야. 직접 참여 정치에 대한 그 열망도 높아졌지만, 시민운동이 결국은 직접 참여 정치로 이어진다는 거죠. 제가 보면. 그렇죠? 과거에는 어떤 특정 단체,
과거에는 어떤 특정 집단들이 나서야만 시민들은 와 하면서 나가서 뒤에서 이끌어줬는데 반대가 됐어요. 요분들은 요즘은 시민들이 한 분, 두 분, 백 분, 이백 분 시민들이 먼저 모이면 그제서야 여기저기서 단체들이 우리도 좀 낍시다 바뀌었다니까? 여러분들 못 느꼈죠? 옛날 애들은 시민단체들이 모든 걸 주도하면 500명 있던 집회가 1000명이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은 시민이 먼저 모이고 단체가 우리도 좀 낍시다 그러면 안 돼! 시민들이 할 거야! 엄청난 변화죠. 그쵸? 엄청난 변화죠. 이거는 앞으로 어떤 시민도 맘만 먹으면 저야 이제 죽기 전에 참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과분한 박수를 받고 어쩌다 개총수가 돼갖고 여러분들에게 공격도 많이 받지만 여러분들에게 찬사도 많이 받잖아요.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나서도 그쵸? 이제는 누가 나서도 사람들이 분노를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모이는 게 아니라 저를 공격할 때 그러잖아. 너 보고 촛불 들었냐? 제가 언제 나보고 촛불 들었다 그랬어요. 그 집회가 사람들을 모일 만한 그런 집회다 보니까 너더라도 나온 거죠. 이제는 누가 나서도 시민들은 그 집회가 정당하고 합당하다 그러면 본인과 정치 의식이 맞지 않아도 모일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의식의 변화 구조가 됐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짜. 저는 이제 안 나설 거예요. 혹독해요. 그런 검찰과 맞짱 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치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사준 뭐 이런 데서 고소고발 당하면 그걸 법적 대응을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운동을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운동할 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무슨 운동 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거의 요즘 막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거의 만주 변호사 됐어요. 어떤 운동을 할 거냐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발했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요 그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가 비용을 물어줘요. 어려워요? 민사소송을 만약에 제가 별애는 밤님한테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별애는 밤님은 저한테 민사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했겠죠. 근데 제가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졌어요. 그러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쪽 사람의 변호사 비용도 대줘야 돼요. 근데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고소고발을 남발을 해요. 그럼 고소고발을 남발을 하다 보면 당한 사람은 변호사를 사서 방어를 해야 돼요. 근데 무죄가 나오면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반환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저런 법세련이나 사준모가 남발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형사소송은 고소고발을 남발을 막 해버리고 그래서 아니면 말구식이에요. 아니면 말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 적폐들이 우리 민주 진영의 사사건건 고소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변호사비까지 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청원 운동을 좀 합시다. 국민청원을 해서 형사 고소고발 남발로 인해서 경찰 검찰의 과중한 업무가 사실상 과부하가 걸려서 정작 민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돌봐야 되는 경찰과 검찰의 어떤 업무가 방해되고 있다. 그래서 고소고발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상대의 어떤 그 변호사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줄 수 있게끔 하면 저런 어영 단체로 의심되는 저들에게 법세련이나 사준머는 우리 진영만 고소하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저는 요거를 운동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조만간
2와 180석을 갖고 있을 때, 그렇죠? 180석을 갖고 있을 때 국민청원을 하고 민주당에게도 우리가 압박을 해서 반드시 이거 민주당이 법 개정을, 지금 법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법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법, 뭐 민사는 되니까 형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거 금방 20만 채울 수 있으면 청와대가 당연히 어디로 가냐? 법무부로 가면 법무부에서 굉장히 뭐 중요하다 그러면 국회에서 논할 일이다라고 하면 민주당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그 논의를 하면 앞으로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겠죠? 요거 우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사준모 법세른 이 새끼들 추미애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의 현재 문재인 정권 다 고소해 놨어요. 이 새끼들 앞으로 만약에 변호사 비용 만약에 물어내라 그러면 함부로 못해요. 어?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변호사 로펌을 대동해갖고 만약에 사준모나 법세련이 한 사건에 대해서 5천만 원 1억 들여갖고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대응을 해봐. 지면 1억 물어줘야 돼. 그러면 저것들 쓸데없이 고소고발할 수 없어요.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그렇죠? 이런 검찰과 커넥션이 의심되는, 그렇죠? 검찰과 커넥션이 의심되는 이런 고소고발 사건들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부 여기서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